잠만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 1절로부터 8절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윗의 간절한 애통의 마음과 부르짖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라고 그가 말할 때 여기서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나를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은 왜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이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얼마만큼 이 땅에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충실한 충성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많아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서 십자가가 많은 나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볼때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경건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충실한 자인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상처를 받고 있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경건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충성된 자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그 영혼들이 탄식하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왜 영이 유할지라도 한 영만 지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한 영만 지었어요? 바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얻고자 하며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경건한 자손 하나라고 말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원하는가? 그 말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경건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 하나를 위해서 한 영, 한 아담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셨는데 그 경건한 자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건 그가 거룩한 자임을 드러냈을 때, 죄 없는 자임을 드러냈을 때 경건한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여호와께 드려졌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그의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거기서는 또 형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요. 첫 것으로서 드려지면서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들로서 오셔서 아들과 같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맏아들로서 태어났지만 첫 것으로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시면서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를 가진 형제들이 있게 한 거예요. 한 아버지 아래서 한 아들이 되어지도록 한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한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경건한 아들 안에서 많은 아들이 있어진 것이 우리가 각 지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한 몸에 각 지체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점점 어떻게 된다 했어요?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은 경건한 자손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로 하여금 지금 경건한 자손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충실한 자. 누가 충실했어요?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처음에 먼저 뭐를 말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나셨어요. 그렇지만 땅의 임금들을 다 진멸하시고 땅의 임금들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땅의 권세자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마치 인간들에게 어떤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이 땅의 임금들이 마치 그 백성들을 부귀영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임금들이 아닌 영적인 임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 위에 뛰어난 자임을 드러내신 사건이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으신 사건인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먼저 나셨지만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가 되어지신 분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충실한 자가 되어지도록 충성된 증인이 먼저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충실된 자가 되어지도록? 계시록 1장 5절의 뒷부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으니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6절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 증인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충성된 증인, 충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실한 자들이 점점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많으나 참 이스라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된 자가 없도록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만을 섬기면 이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배반을 했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경건한 자로 충성된 자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해야 나도 경건한 자가 되어지고 나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왔을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경건해진 모양을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오셔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잘 행해도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가서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디모데 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강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사랑 많이 해요. 돈도 많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를 거역하기를 잘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안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 안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걸 꽉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쉽고 모함하기도 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싸놨고 서로 다투고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 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건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비추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경건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죠.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진 자라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2절에 말하잖아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까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한다. 바로 우리가 배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거슬려서 분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하다라는 얘기는 넘어지게 하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5절에 만약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 그물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를 올무에 묶어서 사단에게 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입의 말이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는 것 같이 사랑이 없는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거짓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첨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정직하고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다 보고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예면 예인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내 마음엔 돈을 사랑해.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주님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해.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첨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아첨하는 거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첨하면서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다 크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달가벗은 것 같이 그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겠냐 이거요. 정말 네가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너보다 날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진실로 그러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의심치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의심치 말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고 의심을 하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거라고 믿어야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 그분만이 나의 주라고 섬기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내 기도를 당연히 들을 거니까, 당연히 응답할 거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하고 나서 될까 안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건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라고 말해놓고 그리고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기도해놓고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주로 섬기지를 않는데. 그렇잖아요. 주로 섬기지를 않는데, 구원자로 섬기지를 않는데 무슨 응답을 주님이 주시겠나 이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로 섬기나? 정말 구원자로 섬기나? 정말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자로 내가 믿고 구하고 있는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구해놓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구해놓고 의심하고, 구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해놓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해요.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내 마음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어주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주여 해놓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에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해놓고 뭘 시키면 아유 그거 나 못해요. 아, 난 그런 건 안 해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충성된 자가 없는 거예요. 충실한 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충실하고 충성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계속 1장 5절에 한 거예요.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아유 나는 안 돼요. 아유 나는 못해요. 이 나는 이게 없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러 왔나. 나는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하고 아버지께 본 거를 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모든 메시아가 오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말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왜 이것을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고 이분밖에는 우리가 믿을 분이 없다는 걸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도 그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마지막 때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도 미혹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점점 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와 같이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배도되어졌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뒤흔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도 거짓 복음이 범람을 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나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고 충실된 그와 같은 그의 나라, 그의 백성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아멘.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싶은 건 왕이 되고 싶은 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상교만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함이에요. 당신만이 가지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며 당신만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만 그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그와 같이 하셨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네 입술의 말이 자기네들의 그 혀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길 거라 말한다. 자, 이 말은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져요. 내 혀가 이기리라. 주님이 내 혀의 말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내 혀가 그렇게 나불나불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혀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 혀를, 내 입술을 누가 주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야고보서에. 우리의 혀는 누가 주관하겠어요? 혀는 잡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죽이는 칼이요, 독인데 혀를 제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이에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모든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야만 되어지는 것이지. 근데 이 혀가 배의 키 같다 그랬거든요. 배의 키. 이 배의 키는 정말 배는 커도 이 키 하나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이 요 혀 하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게 혀로 말하고 혀에 뱉은 대로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더러워지잖아요. 입의 말 한마디가 내 몸을 더럽히게도 하고 내 몸을 거룩하게도 하는 이 혀. 사람들이 누가 내 혀를 주관하고 판단하겠느냐?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라고 말한 여기에 우리도 해당이 너무나 된다는 사실이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러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잠언서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된다. 내 입술의 말이 나를 멸망하게 하고 나를 그물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잘해야 합니다. 신경 써서 말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내 혀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답니다. 내 입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죽어,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거 다 뭐예요? 권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혀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살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이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어. 나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전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도 전 그 말씀 하나 믿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 앞에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맡기게 하신 거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주님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 주시는 대로 행했어요. 우리 이거 기억하세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내가 살고 죽음이 요 혀에 달렸어요. 요 혀는 무슨 말만 해야겠어요? 사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한 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죽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입술이 나를 그물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올무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대로 모든 게 올무에 매여요. 그래서 긍정의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가 항상 뭐를 증거했어요? 십자가만을 증거했고 아첨의 말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땐 책망하고
그들이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바른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야단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에 비교하면은 어디 언감생심 덤빌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베드로도 야단을 쳤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경건함, 바른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두리라 라고 말한 게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rotec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protect를 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 어떤 자들이 가련한 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가련한 사람. 그 다음에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고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거에 눌려 있어요. 그리고 궁핍해. 이런 자들의 탄식. 주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주님이 이러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주님이 일어나시면은 주님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내가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말이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피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경건한 자가 되어지고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거.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내 마음에 오직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내 입술에서는 오직 살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것 같은 그 고난을 그분이 겪으실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순결한 거예요. 그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라면 나도 그와 같이 거짓이 없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의심이 없어야죠. 그 말씀이 거짓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믿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말라기 3장 3절을 보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누구를 깨끗하게 했다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들을 깨끗하게 했냐면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해가지고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호와 앞에 공의로운 것으로 갖다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연단을 하고 그들을 단련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이잖아. 말로만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그 연단됨 속에 그분의 훈련된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훈련된 자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결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순결한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말씀도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고 나도 순결해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해요. 그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정결하고 정미해요. 빈틈없어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짝이 있어서 서로 연결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말씀이 다 집결되어 있어서 하나도 거기하고 연결되지 않는 게 없이 정리하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죠. 7절 말씀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전하시리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그 정결하신 말씀, 변치 아니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영혼까지 보전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디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고 그리고 그 피로 영원한 제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거룩한 말씀이 오셔서 완전한 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로 우리가 보호함을 얻은 거예요. 안전지대에다 우리를 두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신다. 어떻게?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지킴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이와 같이 지켜주신 분, 보호하신 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하시리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땅에 이와 같이 경건한 자가 없나이다 주님. 이와 같이 정직하고 충성된 자가 없어요.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제 그가 주님이 어떤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들이 내 입술의 말을 판단할 자 없다. 그리고 혀를 맘대로 놀려내고 있죠. 제가 그런 말 했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다. 목사들이 함부로 입을 혀를 놀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정말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게 하신 말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잠자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도 안 되고 잘난 척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인생 중에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비열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날뛰어도 주님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시고 반드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건하면서 끊어져 나가고 있고, 충성된 자를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분만 섬겨야 돼요. 나는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나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밖에는 내가 짊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육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으로서 항상 내 모든 것을 그분을 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돌아서도 나는 예수님만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중간에 돈에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에 쾌락에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에 육적인 정적인 부분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언어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만났을 때 함께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아첨의 말은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진실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경건한 자로 함께 지어지는 자 되십시다. 이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 세상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 경건한 자로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충성하심으로 충성된 증인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충실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했으니 내가 큰일도 내게 맡기리라 할 만큼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자가 되어 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모두가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뭔가 경건의 모양은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은 터럭도 찾아볼 수 없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육체의 생각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다 못 받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만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안에서 그 믿음이 바로 영원한 기업을 얻고, 그 믿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온전케 하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그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며 온전한 몸을 세워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하는 가련한 자와 또한 이 땅에서 눌리고 궁핍하여서 탄식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일어나셔서 아버지
건지시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록 가련하고 비록 눌려있고 비록 탄식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늘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늘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늘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